안녕하세요, 김종호입니다. 내 이름은 김정호. 목표적 땅이 살기 귀찮은 건 싫지. 나 오직 편한 게 좋지. 성격은 찌질이 20대 남자. 아직 귀찮은 설명보단 적당히 편한 게 짱이지. 내 아침의 기준은 오후 6시쯤이 돼. 필수적인 요소는 담배와 폭신한 침대. 만화책의 액션보단 녹아들은 일상에 저 바쁜 서부단 나의 고향 안양에. 내 주행은 느림 뛰기보다는 걷기. 밥 먹고 나서 말보로 미디움이 나기. 특별한 영혼보다 지금 일상이 높은 가치. 산보다는 일상 꼭두 빼로 할 필요 없지. 아 씨발 오늘 뭐하지.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때론 크게 도움도 나태가 죄악이 어떡해. 그래 뭐 어때 빨리 하는 게 꼭 그리 중요해. 누구한텐 그래도 적어도 난 아닌 것 같은데. 신념을 지키자고 나 의견이 가는 대로. 내 정신병이 딱인 예술을 캔버스로 뱉어. 그건 정신병이지만 내가 내는 스케치에서 머릿속 안에 있던 작품을 뱉어대 여기 세계로. 근데 결국 행동보다 생각이 정말 한가득. 의견이 넘쳐 흘러도 내 머리 안 속에 작품. 머릿속 유명 예술가 현실은 불려 못 나눠. 나 후에 그 빈 코딱지 하나 크기만큼 정도밖에 내겐 닿지 않아. 보다 중요한 걸 승리가 없어 깨가져본 패배할 때의 상처. 그걸 낳는 반복 강해지더라고 멘탈도. 질이 좋은 양분이 되어 자라난 게 나도. 지금이 와서 그래 현재에 충족하는 삶. 아니 원래 안에 충족에 그걸 키워가. 그건 욕심 열망이라고들 말하더라. 욕심이면 내 일상을 지키는 데 써가. 그냥 안양 동네를 거실 마냥 누비고 정신과 약을 삼키며 담배 한 대 피고. 김정호의 가사를 쓰고 김정호의 그림을 그리고. 유이밤 뒤에 아침 속 일어나 기지개 키고. 뛰기는 말 잡고 귀찮지 않게 적당히 하고 편하게 하자고. 죽어라 뛰어가지 않고 절박함만이 난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지. 때론 그리 불려 바보. 이걸 맘속에 담고 지질인 어디에 못 가고. 그게 이게 나라고. 인간은 동전 장점과 단점. 물론 누군 장점 많고 단점이 별로 없더라도 짜피나 아니고 난 몇 억 개 정자 중 하나고. 파란 품알을 신고서 랩으로 랩 비닐을 쓰고. 베리베리 옷을 내 옷장에 안 속으로. 그냥 난 지질이고 적당히 편히 사는 놈. 귀찮지 않고 그래 김종원 이게 맞는걸. 아 귀찮다 씨발 그냥 편히 적당하게. 난 성격이 찌질해 이건 알아도 슴하네. 난 나고 김정호야 이렇게 쓴 게 결국 나인데.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아도 설명이 안 돼 귀찮게. 적당히 하는 거지 편하게 하는 거지 좋지. 귀찮은 건 딱 싫지 이게 알맞은 설명이지. 이게 나 김정호지 그래 이게 김정호지. 적당히 편히 귀찮지 않은 지지리가 나지. 내 이름은 김정호. 목표 적당히 살기 귀찮은 건 싫지. 나 오직 편한 게 좋지.